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이 개혁신당은 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정말로 반환할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라선 새로운 미래의 의원들까지 합류하는 걸 가정하여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지금 이혼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보조금 사기가 아니냐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일단 그 지적부터 들어보시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당비를 모아서 6억 6천만 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의지의 문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적법한 과정으로 반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몇 명 배출한다면 입법을 해서 법을 바꾸고 법이 마련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 그러자 법을 아는 분들은 저건 반납을 안 하겠다는 소리다 라는 지적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개혁신당 기부하는 방법으로 반환 가능하다라고 답해버렸습니다. 당이 기부 형식으로 국가단체 지출할 수 있나?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정 반납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반납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보조금 보조금대로 사용하고 개혁신당이 같은 금액을 당비로 기부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의지만 있다면 개혁신당이 지금이라도 반납 가능하다라는 건데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데요? 특별 당비를 당원들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부하라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위헌 정당인 위성 정당의 보조금을 어떻게 반납할지에 대한 법률가로서 양심이 있다면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답변은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여의도 정치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선관위에선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당원을 당비를 그렇게 내느냐라며 이 대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종인 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는 반납할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뭐 기부할 방법도 없다. 선관위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같은 금액만큼을 뭐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누가 통합해서 열 하루 만에 깨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고 다 몰랐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보조금 쓰고요. 저희가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애초에 깔끔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또 저렇게 계속 이제 공방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 이 6억 6천만 원 가지고 경상 보조금 가지고 얘기하다가 개혁신당은 날 세게 생겼어요. 어떻게 선거 치르려고 이럽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잘 쓰고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시라니까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김종인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